안녕하십니까.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. 정부의 양파값 안정 대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시장 격리를 위해 사들인 저장 양파가 다시 방출되면 올해 산 양파 가격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김건혁 기자입니다. 의성에서 20년 넘게 양파 농사를 지어온 박향목 씨는 올해 재배 면적을 크게 줄였습니다. 전국적으로도 양파 재배 면적이 줄어 올해는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 2년 농사 그 가격 하락 시세 때문에 인건비도 못 건지고, 그리고 올해 정도는 가격이 상승하면은 다음은 농가에서 그 빚도 좀 개리고 좀 그럴까 싶어 꿈이 컸습니다. 하지만 농민들의 이런 기대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. 정부가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 만 톤을 다음 달 15일부터 다시 방출하기로 한 겁니다. 정부는 올해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조생 양파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농민들은 또 다른 가격 하락 정책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. 조생종 나올 시기에 정부가 그 격리수매 물량을 방출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될 건 불보듯 뻔하고, 그 농산물 값도 정부가 지지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또 격리 물량이 공영 도매 시장을 통해서만 출하되기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길어지고 양파 작황이 부진하다는 신호를 정부가 직접 주는 형국이 돼 저장 유통업자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불신과 2년 연속 가격이 폭락하면서 커진 불안감이 겹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